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또 오후 되니까 또 굉장히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박주가리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흰 유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열매가 달리면 제가 한번 더 영상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매듭풀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죠?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수꾸렁도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찍을 그 약초의 주인공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의 이름은 그 들깨풀입니다. 깨풀이라고 합니다. 이 논밭이나 길가 등지에서 잘 자라는 대거가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생략명은 천년채입니다. 성질은 평온하고 맛은 쓰고 굉장히 떫습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랍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줄기에는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은 이렇게 뾰족하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꽃은 7, 8월에 이렇게 이깨다랑에서 나와 요 갈색의 꽃으로 핍니다. 자, 보이십니까? 잎을 자르면 그 흰 유액이 나옵니다. 한번 잘라 볼까요? 뭐 어느 잎이나 다 유액은 나오죠. 자, 나올라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에 이 짧은 털이 많이 납니다. 이 성분에는 글루코시드와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탄닌과 갈산, 전분, 당류, 페놀카로복시산, 페놀성, 몰식자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이자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이자라면 이 췌장을 말합니다. 인체의 음식물의 소화와 관련된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인슐린을 적당하게 분비도 해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방이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분해해주고, 즉 체내에 나쁜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시키는 효능이 탁월한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이자 지질 분해 효소가 분해되면서 몸속에 쌓인 이 체지방과 중성지방, 내장지방을 이 몸 밖으로 내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체지방의 우린을 그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육모도 줄여주는 아주 그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고도비만과 복부비만, 과도한 뱃살의 내장지방, 엉덩이살, 옆구리살, 허리살, 다리살 등의 비만의 살이 찔 시간을 없애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몸속에 쌓이는 나쁜 지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즉 살을 빼는 약초가 아니라 살이 찔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약초입니다. 아주 좋죠. 이 혈액에 지방이 많이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혈압과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한 고지혈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와 주근깨, 잔주름, 검버섯, 그 피부주름, 여드름 등을 치료하여 이 피부 노화도 막아줍니다. 피부 미백과 미용 효과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몸속에 들어오는 박테리아균과 병원균, 정류균, 장티, 부수균 등을 사전에 차단해주어 이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 이 각종 현대병인 성인병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즉 향균작용과 살균작용이 굉장히 강한 약초입니다. 한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와 천식, 그리고 기침, 해수, 오래된 기침이죠. 편도선염, 목구멍이 아픈 일통, 인후염, 폐렴 등을 예방하여 기관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이 코피가 나는 증상, 토혈, 혈변, 혈뇨, 자궁출혈, 이 각혈, 외상출혈 등의 이 지혈작용도 상당히 좋은 약초입니다. 곱동을 누는 이질, 설사에도 효능이 굉장히 큰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몸속의 노폐물과 체외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변에 양이 많아지고 세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을 개선해 주어 이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신장에 있는 결석, 방광에 있는 결석도 함께 배출시켜 신장을 그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붓는 부종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에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전초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씁니다. 그늘에 말려 1회에 약 5g과 물 250cc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봄철에 연안순을 채취하여 매우 쓰고 떨기 때문에 데쳐서 반드시 찬물에 오래 우려내어 나물로 해먹어야 됩니다. 민간에서는 전초를 피멎임약, 치열작용이죠. 오줌내기약, 장염과 이질성 세균, 혈변, 자궁출혈에 다려먹고 섭진이나 무좀, 옴, 버짐 등의 이 피부 질환이나 염증에 이 한부에 바르면 신기하게 낫게 해주는 그 약초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선 감기와 발열, 소변 불통, 그 이뇨작용이죠. 이 토혈과 코피가 흐를 때 혈변이나 이질과 설사 등에 많이 쓰이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깨뿔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배추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